자, 이제 이 전기자극 치료에 정말 이렇게 궁금한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나도 치료가 될까? 이 부분 네.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통증들을 네, 좀 뭐 일단 256가지 세포에 대한 전기자극을 해서 충전을 시켜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병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쭉 지난 5년 동안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횟수가 벌써 이제 7년째예요. 7년째에 하루에 30명 정도를 봤다고 치면 엄청난 숫자의 경험이 쌓였죠. 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굉장히 좋아지고 50견, 테니스 엘보, 위경련. 위경련은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5분 내에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청 이명 메니에르병인데 메니에르병은 귀에 생긴 림프 부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절절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아닌가요? 난치병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은 다 난치병, 불치병 환자 오시지 웬만한 거는 오시지 않으세요. 아, 이미 치료가 된 분들은 아, 그럼요. 10군데 이상 들리다가 이제 돌다 그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전기자극 정도를 네. 알아보실 정도면 정말 고통을 네, 많이 맞습니다. 받으셨던 그다음에 뭐 네. 일반 통증, 뭐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구안아사라고 안면신경마비, 시력저하, 장딴지 근육통 이런 것들이 뭐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치료를 하셨던 그 사례와 함께 네, 좀 설명 좀 드릴까요? 59세 근막통증 증후군 이 여자분인데요. 네. 12번째 우리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12군데 다니다가 다리가 썩어서 오셨는데 이분은 뭐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리가 썩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 왔어요. 왼쪽에 빨간 부분이에요. 근데 네. 치료하고 나서 이제 그 통증 없어지고 3살 돋은 환자의 케이스였고요.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체열 검사 사진만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 다음 환자는 이제 대상포진인데요. 급성기에 오신 분들인데 이분은 그 72세로서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왔는데 2주일 후에 이 급성기에는 제가 매일 전기 충전 치료를 해요. 매일. 왜냐하면 급성기에는 굉장히 방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암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매일 치료를 해갖고 2주일 후에 거의 완치된 사례로 이제 사람마다 틀리죠. 효과는. 근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뇨발이라는 게 있어요. 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전기신경 치료로 자극 치료로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 썩은 살이 3살이 도달한다고 아시면 되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돼요. 네, 그래서 저혈당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기 자극이 한 번으로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반복 치료를 해서 세포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유도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완치가 되는데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치료 횟수하고 이런 거는 다 네. 개별적으로 차이가 심. 그렇게 하시면 예후는 됩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네.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진통제하고 네. 마약을 일단 끊게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급하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천천히 좋아지니까 네.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치료를 받아야지 한두 번 해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